안녕하세요. 제트 커스텀 바이 스컬입니다. 오늘은 로지텍 G 프로 무선 마우스를 커스텀 작업해 볼 건데요. 이게 롤 에디션으로 디자인이 되어서 출시했었던 제품이죠. 굉장히 깔끔하고 포인트가 잘 들어가 있어서 인기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, 이 마우스를 다른 디자인으로 좀 도색을 하시려고 저희 쪽으로 보내주셨더라고요. 사실 조금 아까운 느낌도 있습니다. 이게 뭐 기본 일반적인 순정 제품이 아니라 특정 디자인이 더해져서 어쨌든 뭐 한정판으로 나왔던 거라 조금은 아깝기도 한데, 또 그렇다고 커스텀 하겠다고 새 상품을 또 다시 구입해가지고 작업을 하기에는 그것도 또 나름대로 부담이 되실 수 있으니까 그냥 가지고 계시거나 뭐 사용하고 있던 제품에 작업을 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죠. 여튼 오늘 이 롤 에디션 G 프로 요거 싹 다시 밀어가지고 새로운 디자인 입혀서 커스텀 작업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일단 디자인을 좀 먼저 보면, 예전에 제가 그 레이저 데스헤더 V3 프로 그 데브삼의 짙은 밤하늘 느낌의 그라데이션 작업을 했던 게 있는데, 그게 좀 인기가 많더라고요. 색감 자체는 좀 무겁지만 좀 감성적이면서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. 이번에 작업하는 G 프로도 베이스는 밤하늘 그라데이션에 골드 색상을 좀 포인트로 넣어서 디자인을 보고 있습니다. 이제 디자인은 고객님이랑 충분히 뭐 상담 마무리해서 시안이 확정되었고, 제품 분해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커스텀 작업 시작해 보겠습니다. 기존에 프리디팅된 금박 부분들까지 전부 제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샌드블라스트의 분사 압력을 좀 높여가지고 샌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코팅이랑 금박 들어간 부분이랑 뭐 싹 깔끔하게 제거를 했고, 이제 마스킹 먼저 하고 도색 작업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요. 이 사이드 버튼들은 안쪽에 마스킹을 꼭 해야 됩니다. 나중에 이 안쪽에 도료가 들어가면 결합이 안 돼요. 조립이 안 되기 때문에 마스킹 꼭 잘 해야 됩니다. 이 부분 골드 색상으로 스텐실 작업이 들어가는 부분이 디자인에 있어서, 하도 작업은 일단 블랙 색상에 서페이서를 먼저 뿌려주도록 할게요. 전체를 다 블랙으로 하도 작업을 했고 1시간 정도 건조를 시켜주겠습니다. 건조기 온도는 웬만하면 저는 30도 정도로 맞춰서 열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.
건조가 끝나면 메탈릭 골드 색상으로 일단 베이스를 한번 깔아주고 사이드 버튼도 다 골드 색상으로 작업을 해주겠습니다. 이제 스텐실로 작업할 부분을 시트지로 출력을 할 건데요. 저번에 이 커팅기, 시트지 커팅기 어디 거냐고 물어보시던 구독자분이 계셨는데 저는 이거 실루엣 카메오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출력한 시트지는 핀님이 좀 재단을 해가지고 제품 디자인 위치에 맞게 잘 붙여주실 겁니다. 그 사이에 저는 그라데이션 작업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클립부 먼저 그라데이션을 넣어서 뿌려주고 퀸님이 아까 시트지 붙여준 상판까지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넣어서 2차 베이스 작업까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라데이션 작업까지 다 끝났고 4시간 정도 건조를 시켜주도록 할게요. 밤하늘 그라데이션 위에 수많은 그 별들이 빛나고 있는 뭐 그런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서 골드 색상으로 스플래터 효과까지 좀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스플래터 작업은 원래 화이트로 대부분 들어가는데 이번에 작업하는 지프로는 그 골드 색상이 좀 포인트라 골드 색상으로 맞춰서 넣어줄게요. 자, 이제 스플래터 작업까지 끝나면 아까 스텐실 작업할 때 붙였던 그 시트지를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 보면 이런 디자인에 관련된 작업들은 사실 대부분 퀸님이 맡아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. 저는 그 사이에 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작업들을 뭐 계속 준비하거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도 바빠요 여러분들. 뭐 어려운 건 퀸님 다 시키고 쉬운 것만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좀 그런 부분이 살짝 있기도 합니다 사실. 근데 퀸님도 좀 어려운 것도 계속 해봐야 빨리 능숙해지고 또 빨리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. 자, 이제 여기서 1차 클리어를 한번 뿌려서 단단하게 디자인된 부분들을 좀 보호도 좀 하고 전체적으로 도막 단차도 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좀 두껍게 뿌릴게요. 클리어는 하루 정도 충분히 건조를 시켜줄 거고 저는 다음날 와서 작업 이어가 보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네, 다음날 제가 전체적으로 표면 정리를 한번 했고 퀸님이 이제 금박대칼로 이니셜이랑 별 이미지를 좀 더 넣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데칼 좀 접착이 잘 되도록 한 30분? 그 정도 건조를 시켜줄게요. 이제 마지막으로 UV로 코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도색 작업은 다 끝났고 이제 마우스 다시 조립해서 작업 마무리 하겠습니다.
never before. The pain I absorbed is feeding my core. I'm hard to ignore. I'll beat down your door. If you wanted war, well then you got war. And they know that I won't surrender. So they fear me as a contender. When I fight, they always remember. Yeah, I will be known. I won't let go.네 여러분, 지프로 무선 마우스 커스텀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. 그라데이션이 정말 자연스럽게 잘 들어갔죠. 색이 끊기지 않게, 진짜 그 어디서 색이 바뀌는지 모르게 아주 스무스하게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. 골드 색상으로 포인트 들어간 것도 너무 잘 어울리고요. 여튼 뭐 제품 고객님께서 이쁘게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작업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